한 명이 육아라고? 한 명이 육아를 하면은 한 명이 이제 밖에서 이제 벌이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빈이가 혼자 힘든 만큼 나도 거기서 그만큼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야, 육아는 아니야, 공동이야. 공동이야. 되게 쉽게요? 응? 그러니까 손님들 예쁘니까. 아내 좀 탁 이렇게 좀 안아주고 아내를 먹여주면 좋을 텐데, 그지? 내가 볼게, 너가 좀 먹어봐. 이러면. 왜 안 자? 불 켜져 있고. 아니 그냥 이럴 때 오빠 나도 하나 싸서 줘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보는 건 어때? 한 번도 안 그래봤죠? 딱히 승우도 엄마를 더 좋아해가지고 둘째도 그럼 계속 엄마 계속 엄마가 안 안아주면 그게 그런 거지. 그렇지. 자주 안아주니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만 안아준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우리보다 더 속상하실 거야. 엄마가 더 서운하실 거예요. 어머니. 뭘 제대로 못하네. 아무것도. 뭐? 뭐? 뭘 못해? 빨리 먹어. 근데 일단 지금 좀만 재우고. 오빠가 너무 피곤해서. 밥 먹을 시간이라도 좀 집에서는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약간 성격인가. 본인이 남편 저렇게 만든 거야 지금. 괜찮다 그러면 안 돼. 다 괜찮다 그러면 사람이 호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당연한 거로 알아요. 맞아. 내가 위에서 해줬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근데 어머니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계속 하셔도 돼. 그래요? 어머니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어때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딸이 너무 양보하고 살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 좋은 거죠. 서로서로 이해를 하면 좋은 건데 둘 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만 물러나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따님이 너무 두 발짝 물러나 있어서 너무 물러나 버릇하니까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지 안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건지 안 되는 걸 머릿속에 팍 박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경우에 그러니까 남편을 나쁜 남편으로 만드는 건 나일 수도 있어. 맞아. 가실게요. 내가 요청해야 돼요. 네. 안 괜찮아. 나 힘들어. 자기가 좀 봐줘요. 애기가 나한테만 오려고 하는 건 자기가 앉질 않아서 그래. 얘기하고 요청해야 돼. 좋은 남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때? 결혼해서 애기 낳는 거. 결혼하면은 좋아.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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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더 좋아. 안 하면 더 좋아. 에이 무슨 말이야. 맞아. 후회? 아니 후회는 안 해. 이미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안 하면 더 좋다는 게 그만큼 책임질 게 없으니까 좀 자유롭고 하니까 인생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건데 대신에 결혼을 했을 때 얻는 행복을 느끼진 못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예 딴판이야. 갈림길이지. 내정 좋았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애 키우고 뭐 하고 이런 거 보면 우선 애한테 이제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거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 애는 낳기가 싫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도 아린이 봐서 알잖아. 아린이는 이쁘지. 이쁜데 이제 키워보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렇지. 완전 다르지. 뭐 다른 친구에게도 봤을 때 한 하루 봐줬는데 너무 지치더라고. 그 과정 조금 지나면은 애기들은 계속 크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이 힘드니까. 근데 나는 애기 키우는 거 많이 추천해. 이런 힘든 게 있어도 그거를 그냥 단 한순간에 딱 녹여준다 해야 되나? 애기 안 보잖아. 애기 안 보고 수빈 씨 혼자 다 봤는데 뭐. 10분 때문에 나는 행복해. 아니 오빠 맨날 늦게 퇴근하잖아요. 응. 그럼 늘 전화하면
아린이 재우지 말고 기다려. 아린이 보고 자기 이런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이구만. 너무한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하면 수빈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재우고 자야 되니까 힘들지. 그럼 민근이가 재워야지 이제. 근데 이게 너네는 또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응.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육아라고? 한 명이 육아를 하면은 한 명이 이제 밖에서 이제 벌이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빈이가 혼자 힘든 만큼 나도 거기서 그만큼 좀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야 육아는 아니야, 공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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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쨌든 너가 육아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육아는 공동이야 야, 아니 돈 그 일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집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야 친구들이 아주 그냥 좋은 친구들이라네 아니 집 왔을 때 집에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그러면 일요일마다 퇴근 아니 일 안 간다 했잖아 그럼 너가 와이프 나갔다 오라 하고 너가 대신해서 육아를 한번 해보면 안 돼? 그 시간에 봐주면 되겠다. 저 친구들 자주 와야겠다. 아유. 아까 미안합니다. 예. 님이라고 해. 자주 오세요. 오. 아, 친구들 잘 불렀네. 그러게. 아, 좋은 친구야. 위로가 됐겠어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된다고 하면 나도 힘들 것 같은데. 난 너보다 수빈이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쟤 힘들지. 둘 다 힘들지. 아직 속을 깐난이기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워, 엄마 아빠 되는 게. 그럼 애를 안 낳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된다고? 어, 나는 안 낳을래. 그냥 강아지만 키우고. 근데 잘할 수 있어, 자기는. 응,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민근이처럼 돼도 잘할 수 있지. 나처럼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아, 이런 부부의 대화가 훨씬 건강하다고 봐. 나도 나름 노력은 하고 저게 있어. 맞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육아를 도와줘야 된다. 오빠한테 괜히 미안했죠. 왜? 뭐가 미안하지? 저는 남편이 책임감 있게 저희를 책임져주는 건데 주변 시선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니까 좀 서글펐어요. 아니 저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사람이 있구나. 괜찮아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답답해 하시는데 다들 예. 은비 씨 어머님도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처음 보셨잖아요, 어머니.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서서 밥 먹고 앉아서 밥을 못 먹고 예, 혼자서 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해는 너랑 빵 먹어낸. 엄마 치즈 안 먹어, 치즈 빵 안 먹어. 나 이렇게 빵을 차면 누가 먹어야 돼, 사람? 아니 나 동생 해줘. 오고. 딸인데 한창 나가 놀고 진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시고는 이제 할 거 했으면 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제 뭐 애들 키우면서 편히 앉아서 엄마들이 밥을 못 먹어요 사실은 응?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근데 막상 그렇
줄 알면서도 엄마가 그거를 보면은 우리 딸이었었다 속상했을 거야.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럼 밥 먹는 딸인데. 거 그럼. 이 뭐 수민 씨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도 어머니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많이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여요. 수빈 씨가 아이 둘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린이 낳겠다고 할 때 속으로 다짐했었거든요. 외할머니도 싱글맘으로 엄마를 키웠고 엄마도 그렇게 저를 키웠으니까 저는 그래도 남편이랑 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심리학에서는 가정의 아픔이 대물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진짜 신기해요. 네, 우리 수빈 씨가 정말 행복한 가정 그걸 너무나 지키고 싶어서 지금 주로 쓰시는 적은 기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저는 괜찮아요 해서 나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바람은 억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들려요. 괜찮아가 나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들려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까지는 나 괜찮아 뭐 그러니까 이렇게 들려서. 무슨 얘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티키타카. 나도 안 괜찮은 걸 느끼고 안 괜찮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느껴?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계속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만 두 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발 물러서고 남편도 한 발 물러서서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